25살 애청자 여러분, 오늘 모십니다. 박경호 선수 얼굴 그렇게 작나요?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수냄이 진짜 좋다. 그렇게 스윙이 짧은데 스매싱이 뚱뚱하게 간다는 게 같은 선수로서 그러니까 원점프 스매싱을 때리고 싶다면 원점프 스매싱을 많이 때렸으면 좋겠어요. 맞아. 정말 진짜 정답이죠. 많이 훈련을 해야 아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캡처의 무엇이든 물어보 살 애청자 여러분, 오늘 모십니다. 사실 저희 영상 찍는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요, 우리 선수분들 실제로도 잘생겼나요? 우리 박경호 선수 얼굴 그렇게 작나요?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정말 실제로 박경호 선수 얼굴 정말 작으시고 되게 귀염상이에요. 요즘 햇볕이 많이 따갑지 않나요? 요즘 자외선이 엄청난 것 같아요. 다들 선크림 매일 바르시나요? 시청자분들도 귀찮다고 대충 바르시면 안 됩니다. 자외선, 피부는 소중하니까 꼭 발라주시기 바랄게요. 라쿠치님, 제가 오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많은 유튜버들의 조언에 따라 연습하고 게임을 해보면 스플릿 스텝이 잘 안 됩니다. 김혜정 선수의 게임을 보고 김 선수처럼 네트 앞 점령을 하고 스플릿 스텝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간절하게 질문이 왔습니다. 스플릿 스텝의 운동법이 있다면 뭐 제자리에서 뭐 잠발을 하다가 순간으로 딱 멈추는 연습, 이 양발이 옆으로 살짝 빠르게 멈추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스플릿 스텝의 동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경호 선수는 어떤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응용해서 잠발이 아닌 이제 뭐 눈을 감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그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땡땡님께서 보내주신 고민 영상입니다. 원점프 스매시 타이밍과 자세를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영상 함께 보시죠! 왼손 잘 드시네. 근데 확실히 원점프 스매싱은 안 때리시네요. 근데 스매싱 되게 잘 때리시는데요? 연타 좋으시고. 근데 발의 사용을 살짝 안 하신다, 확실히. 뒤 임팩트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방금이 좀 원점프 뛸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좀 다리가 좀 벌려지는 것 같은.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원점프 타이밍. 저 영상 보셨는데 하코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원점프 스매싱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점프 스매싱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발 바꿔서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계속. 맞습니다. 네. 허광희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점프를 하셨을 때 제가 영상을 보면 이제 한 번씩 그런 두 발로 점프하는 그런 점프 그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순간순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힘이 분산되니까 이제 거기서 잘못 되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런 타이밍들을 이제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그 영상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경호 선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타점이 자꾸 뭐 위에서 맞고 옆에서 맞고 이런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이제 몸이 잘 공이 있는 쪽으로 빠르게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사이드 원점프 스윙 때리는 것보다 하나 때리고 오면은 이렇게 멀리 가서 때리는 것보다는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더 높게 오는 공을 때리는 게 맞지 않을까. 더 효과적인 플레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굳이 사이드 원점프 스매시를 때리고 싶다면 네. 몸이 더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심 이동이나 타점이 안 맞으니까 스매싱 임팩트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매싱 자세에서 임팩트를 잘 때리기 위한 중심 이동 동작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사실 비포 애프터보다는 이제 올바른 동작을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가는 쪽에 중심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그렇지. 지금 보시면 딱 잡아놓고 이제 공을 치는 게 보일 텐데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공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공의 방향 따라 허광희 선수의 발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쪽 갈 때는 확실히 오른발로 지탱을 많이 하시죠. 두 번째 볼게요. 네, 오른발로 많이 차시고 왼쪽 갔을 때는 왼쪽 발로 많이 중심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포인트만 아셔도 힘을 모아서 쓸 수 있는 스매싱 이펙트가 될 거예요. 고민 영상 보시면 이제 1구보다는 2구, 3구가 더 약하기 때문에 스매싱 임팩트를 더 고민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광희 선수처럼 스윙을 완전히 풀스윙보다는 이 스냅을 이용해서 짧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선수 분이니까 이 허광희 선수니까 어깨와 등 근육이 너무 지금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동호인분들은 절대 빠르게 못 올립니다. 지금 이제 스윙 간결하니까 굉장히 폼도 훨씬 예뻐요. 스냅이 진짜 좋다. 저렇게 스윙이 짧은데 스매싱 속도가 저렇게 간다는 게 같은 선수로서도 좀 의아합니다. 아니 허광희 선수 이런 스윙 연습 어떻게 해야 스윙이 빨라져요?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스매싱은 자기만의 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매싱을 제일 많이 때려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점프 스매싱 타이밍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질문자님이 앞으로 스매싱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점프 스매싱을 때리고 싶다면 원점프 스매싱을 많이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진짜 정답이죠. 많이 훈련을 해야 아는 것처럼. 우리 허광희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훈련 방법 안에 이제 점프 운동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호광 운동? 네, 따로 이제 동호인분들 보시면 운동하는 게 많이 적기 때문에 맞아요. 코트에서는 그 움직임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후 이제 배드민턴 꼭 치는 거 말고도 그 후에 그 보강 훈련으로 이제 점프 훈련이라든지 이런 뭔가 잔발 같은 것들 뭔가 코트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법들을 좀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원점프 스매싱 때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생각하거든요.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훈련 방법이요? 그냥 제자리에서 어떻게 연습을 할까 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점프를 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해서 여기서 이제 점프 이런 식으로 잘했다. 네, 이 훈련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원점프 스매싱이라는 게 이제 점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 점프가 돼야 사이드로도 우리가 점프를 하면서 때릴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제자리에서 이 훈련만 해도 되게 하체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배드민턴이 아니라 이제 그 후 보강 운동 그런 부분을 이제 하체 훈련, 종아리 훈련, 이제 뭐 스피드 훈련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멀리 오는 공들도 이제 사이드 원점프를 통해서 강력한 스매시를 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건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스매싱은요 팔로 한다 손으로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돼야 이 스매싱 속도가 빨라지니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끝낼까요? 모두가 즐겁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곡창!